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김보람입니다. 네, 1강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보실 텐데요. 일본어의 가장 기초적인 표현이죠. 인사말이에요. 일본어의 인사말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인사를 따로따로 구별해서 쓰셔야 돼요. 우선 아침 인사 함께 읽어보실게요. 오하요. 오하요. 네, 끝에 발음에 나와 있는 요라고 하는 발음의 오단과 그리고 아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우단 발음이 합쳐지면서 앞에는 요를 길게 발음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발음해 보실게요. 오하요. 네, 이렇게 오하요라고 하는 발음만 썼을 때는 안녕이라고 하는 반말체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존댓말로 표현하고 싶을 때 오하요 고자이마스 라고 고자이마스를 붙여서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낮인사 보실게요. 따라해 보세요. 건니치와. 건니치와. 네, 끝에 있는 히라가나 하 발음을 제가 방금 와라고 읽었죠? 인사말을 발음하실 땐 하를 와라고 발음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 인사도 건방와. 건방와 라고 발음해요. 낮 인사와 저녁 인사는 안녕 혹은 안녕하세요. 존댓말, 반말 구분 없이 사용하는데요. 아침 인사만 유일하게 오하요까지만 이야기하며 반말로 안녕, 오하요 고자이마스 라고 하셔야 존댓말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어 인사 표현 세 가지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헤어질 때 인사 표현을 보실게요. 우선 첫 번째로 안녕이라고 해서 자네. 자네 라는 말이에요. 친구끼리 헤어졌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보자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맞다네. 맞다네 라는 표현이에요. 맞다는 또를 의미하고 뒤에 네를 붙이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회화체로 또 보자 라고 하는 뉘앙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외래어로 바이바이 라고 하는 표현. 이거는 한국에서도 친구들끼리 자주 쓰는 표현이죠. 외래어이기 때문에 가타카나로 표기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사요나라. 네, 여기서 사요우, 요라고 하는 발음, 아까 오하요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길게 발음해서 사요나라라고 하는데요. 사요나라는 주로 오랜 시간 혹은 오랜 기간 떨어질 때 말하는 인사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주 보는 사이가 헤어질 때 인사는 자네, 맞다네, 바이바이 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이처럼 오랜 기간 떨어져 있을 때는 사요나라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실게요. 감사 표현과 사과 표현이에요. 일단 고마워 라고 하는 표현은 아리가또. 네, 아리가또 우에서 토, 우 발음. 네, 오단과 우단은 길게 읽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가또 우가 아니라 아리가또 토를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미안해 라고 하는 표현은요. 고멘, 고멘 이라고 표현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아까처럼 맞다네처럼 네를 붙여서 고멘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고멘네, 미안해. 다음 보실게요. 이번에는 이번 1강에서 새롭게 배우는 단어예요. 우선 나라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나라는 쿠니 라고 읽습니다. 쿠니.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한국 발음해 보실까요? 한국. 한국. 그리고 일본. 니혼. 니혼. 다음 중국은요. 추국. 추국. 추라고 하는 발음을 길게 발음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은요. 아메리카. 아메리카. 다음으로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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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를 푸라고 발음하지 않고 후라고 발음했어요. 다음으로 러시아는 러 발음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러시아 라고 발음하고요. 인도는 발음 그대로 인도. 캐나다는요. 카나다, 카나다 라고 발음합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단어는요. 직업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가 선생님. 센세이. 따라 읽어보실게요. 센세이. 네, 원래 히라가나 발음은 어떻게 되죠? 센세이인데 세와 이, 즉 에단과 이단이 만나서 앞에 있는 세
발음을 길게 발음했었어요. 그래서 센세라고 발음하고요. 옆에 있는 학생 발음도 읽어볼게요. 각세, 각세. 원래는 가쿠세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일단 세이 발음은 장음이 확실하고요. 앞에 있는 가쿠에서 쿠 발음이 안 나죠. 이렇게 쿠 뒤에 사시스세소라고 하는 사행 발음이 나올 경우에는요. 쿠 발음을 거의 들리지 않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가에다가 기역 받침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각세, 각세. 학생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도 제가 다른 한 가지로 더 예를 들면 택시라고 하는 발음을 일본어로 타쿠시라고 해요. 하지만 쿠 뒤에 시라고 하는 사행 발음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발음으로 읽을 땐 타쿠시가 아니라 닥시라고 발음합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의사예요. 의사는 이샤. 다음 가수, 가슈. 회사원, 가이샤인. 그 다음 운전사, 운텐슈. 다음으로 공무원, 고무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보셨던 단어들로 우리 한번 끝말잇기 놀이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출발하는 단어 뭐라고 나와 있죠? 러시아.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단어죠. 그럼 아로 시작하는 단어는 뭐가 있죠? 네, 바로 직진해서 아메리카 나와 있죠? 아메리카는 미국이에요. 그러면 카로 시작하는 단어는 양쪽으로 둘 다 시작하는 발음이긴 한데요. 우리는 한국어, 한국으로 가볼게요. 한국어. 그러면 쿠로 시작하는 단어는 쿠니. 쿠니는 나라를 뜻하는 단어였죠? 이렇게 해서 끝말잇기 완료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한글로 나와 있는 단어를 일본어끼리 발음 연결을 해보실 텐데요. 첫 번째,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은 발음을 어떻게 표현했었죠? 센세이가 아니라 센세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럼 가운데에서 센세의 발음 어디 나와 있죠?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히라가나로 발음은요. 맨 오른쪽에서 밑에서 두 번째 나와 있죠? 센세이 발음할 때 센세. 그러면 우리 학생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학생은 발음할 땐 각세 길게 발음하죠. 각세 어디 나와 있어요? 가운데서 맨 위에 각세에 나와 있고 하지만 히라가나로 쓸 때는 뭐라고 해요? 가쿠세라고 해서 맨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저와 따라 읽어본 발음들을 잘 찾아서 연결해 보실게요. 그럼 이번에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노 아이사츠와 오하요. 아사는 아침, 아이사츠는 인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읽고 말하고 쓰실 때 항상 일본어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 조사 노를 쓰셔야 합니다. 이 조사 노는요, 무엇무엇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문장에 따라서 해석을 생략하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침의 인사는 오하요 라고 하기보다는 해석을 생략하고 아침 인사는 오하요 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아래 문장으로 점심 인사는 건니치와 한번 읽어볼까요? 히르노 아이사츠와 건니치와. 그 밑에는요. 요르노 아이사츠와 건방와. 이건 뭐죠? 요루 저녁이란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조사 노의 해석은 생략하고 표현했어요. 다음 보실까요? 도코노 쿠니노 히토. 도코는 어디라는 명사고요. 그리고 쿠니 나라라고 하는 또 단어예요. 마지막 히토는 사람이죠. 모두 다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요? 조사 노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해석은 생략하고 그냥 어느 나라 사람, 어디 나라 사람이야 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그 아래에 A번 다시 해볼게요. 도코노 쿠니노 히토,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니혼노 히토, 니혼, 일본,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하면서 니혼노 히토라고 표현했죠. 의미는 일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본 사람 말고 일본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인을 진이라고 발음해서 니혼진
이라고도 읽는데요. 주로 자기를 자칭해서 이야기할 땐 니혼진, 한국진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연습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예문에 아사노 아이사츠와 오하요. 네, 아까 문장에서 봤던 문제였어요. 그러면 점심 인사는 뭐였죠? 고니치와 라고 표현했죠? 점심 인사는 고니치와 문장 말해볼까요? 히루노 아이사츠와 고니치와 저녁 인사는 곤방와 이거 어떻게 말해요? 요루노 아이사츠와 곤방와 라고 하죠? 아침, 점심, 저녁 이 단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침은 아사 점심은 히루 저녁은 요루 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시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보기에서 골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우선 예문에 일본이 나와 있죠? 그럼 일본인은 뭐라고 해요? 진을 붙여서 니혼진. 옆에 한국인은 뭐라고 할까요? 한국은 한국이니까 한국진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도 보기에서 골라서 넣어보실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회화로 넘어가셔서 쭉 듣고 오시면 저와 한 문장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회화. 안녕와 일본어で 何? 朝はおはよう、昼はこんにちは、夜はこんばんは。そうね。そうしたら、こまをは日本語で何?それはありがとうだよ。ああ、本当にありがとう。みやねは日本語で何?それはごめんだよ。ああ、本当にごめん。最後に、とぼじゃはバイバイかな。とぼじゃはバイバイじゃない。またねだよ。네, 첫 번째 줄 뭐라고 했죠? 안녕와 니혼고 데 나니? 라고 했어요. 안녕와, 여기서 와는 은는을 해당하는 조사입니다. 안녕은 니혼고 일본어라는 단어고요. 이 뒤에 대가 붙었어요. 일본어라고는 수단으로, 무엇무엇으로 라고 하는 뜻으로 조사 대가 나와 있는데요. 일본어로 나니? 나니는 무엇이란 뜻으로 물어본 거죠. 즉, 안녕은 일본어로 뭐야?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고민할 때 쓰는 표현의 일본어식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사와 오하요, 히루와 고니치와, 요루와 곤방와 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해석할 수 있죠? 아침은 오하요, 점심은 고니치와, 저녁은 곤방와 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소네, 그렇구나. 소시타라, 소시타라, 그러면, 그렇다면 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고마워와 니혼고 데 나니? 라고 물어봤어요. 고마워는 일본어로 뭐야? 라고 했더니 대답이 뭐라고 했죠? 소레와 아리가또 다요. 소레는 그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예요.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암기해 보도록 하고 아리가또, 고마워 라는 뜻이죠. 그리고 무엇뭐이다 라는 표현에 다가 나와 있고 강조하는 뉘앙스로 요가 나와 있어요. 즉, 그거는 고마워야, 아리가또야 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음으로 보실게요. 아, 혼토니 아리가또, 혼토우까지가 정말이란 뜻이 되겠고요. 조사 니가 함께 붙으면서 정말로 라는 의미가 돼요. 정말로 아리가또, 고마워 라고 표현했어요. 미안해와 니혼고 데 나니? 이번엔 사과 표현을 물어봤죠. 일본 미안해는 일본어로 뭐야? 라고 질문했더니 それは 고멘다요 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보셨던 문장과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거는 고멘이야 라고 했죠. 다음으로 아, 혼토니 고멘. 아, 진짜로 미안. 정말로 미안. 사이고니, 사이고, 최후, 마지막이란 뜻이요. 거기에 조사 니를 붙이면서 마지막으로 또보자와 바이바이까나 라고 했어요. 또보자는 바이바이일까나 뭐뭐일까나를 일본어로도 뭐라고요? 까나라고 표현했어요. 동일하게 쓰였죠. 그랬더니 또보자와 바이바이잖아이, 마타네다요 라고 했어요. 또보자는 바이바이잖아이. 네, 나중에 배우실 부정 표현이에요. 바이바이가 아니야. 마타네
맞다네요 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회화 속에서 보셨던 문법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실게요. 명사를 가지고 무엇뭇이다, 무엇뭇이 아니다, 즉 현재 긍정문과 부정문을 반말체로 말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우선 의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샤라고 하는데 의사이다 라고 할 때 한국말처럼 일본어도 다를 붙여서 이샤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의사가 아니야 라고 할 때는 아까 회화 문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명사에 자 나이를 그대로 붙여서 이샤자 나이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응 의사야 의사다 라고 표현할 땐 응을 일본어도 똑같이 응 이샤다 라고 표현하고요. 의사가 아니야 라고 할 땐 이 표현도 일본어와 똑같이 써요. 그래서 이샤자 나이 라고 하시면 돼요. 이 응이라고 하는 표현 한국말과 동일하게 쓰이긴 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이거를 일본어로 이야 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니 의사 아니야 라고 할 때 이야 이샤자 나이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사이다 라고 꼭 표현하지 않으셔도 의사야 아니면 의사 라고만 표현하기도 하죠. 한국어로도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샤다 라고 하지 않으셔도 이샤 까지만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 지시대명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암기해 볼게요. 이그저 어느 라고 하는 표현을 일본어로 코노, 소노, 아노, 도노 라고 표현을 해서요. 만약에 이 사람이라고 해서 단어를 연결하고 싶어요. 사람은 히토라고 하죠. 이 사람은 코노 히토. 그럼 그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소노 히토, 저 사람이라고 할 땐 아노 히토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물을 가리킬 때 이야기하는 표현이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코레, 소레, 아레, 노레 라고 읽어요. 그럼 우리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코노 우동 오이시, 코노 우동, 이 우동 맛있다 라고 했는데요. 내 앞에 있는 우동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코노 우동, 이 우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질문에 보시면 코레와 나니? 라고 했어요. 코레와 나니? 즉, 나와 가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키면서 이건 뭐야?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사물과 조금 떨어진 상대방이 아, 그거는 우동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것이라고 대답했죠. 그쵸? 그래서 이것이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소래, 그것이라고 대답하고 반대로 이 사물을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나와 사물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뭐야? 라고 묻고 사물과 가까이 있는 상대방은 아, 이거는 우동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물과 친구와 내가 사물과 동시에 떨어져 있을 때는 저건 뭐야? 라고 묻고 대답도 아, 저거는 우동이야? 라고 똑같이 묻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야? 아, 그거는 책이야. 그거는 뭐야? 아, 이거는 책이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암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러면 다음 보실까요? 네, 아까 전에 보셨던 거예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때 반드시 조사를 뭘 넣는다? 노를 넣는다. 노의 해석은 뭐다? 무엇뭇의 라고 하는 뜻이 있었죠? 하지만 문장에 따라서 의를 해석할 생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아까 전에 알려드렸었는데 한번 예문으로 다시 보실게요. 아사노 아이사츠, 아침 인사라는 뜻이죠? 아침 인사라고 하지 않고 아침에 인사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어색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どこの国の人? 이 표현도 어디의 나라의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어본 게 더 자연스럽죠? 이처럼 노를 생략하고 혹은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앞에서 봤던 문법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의사, 이샤라고 하죠? 그럼 의사다는 뭐라고요? 이샤다, 한국어와 발음 동일하게 썼었고요. 의사가 아니다 라고 할 때 명사에 뭘 붙인다? 자 나이를 붙여서 말한다. 그러면 의사가 아니야는 이샤자 나이 라고 했죠? 그럼 우리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선생님은 발음 어떻게 썼죠? 센세라고 길게 발음했어요. 선생님이다, 센세다. 선생님이 아니다, 센세자 나이 라고 하죠? 나머지도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서 연습해 보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지시대명사를 놓고 묻고 대답하는 문제예요. 예문해 보실까요? 고래와 나니 이건 뭐야? 라고 질문했어요. 즉 나와 가까이 있는 사물을 놓고 물어본 거죠. 그럼 상대방은 이 사물과 떨어져 있으니까 아 그거는 우동이야 라고 해서 소래, 소래와 우동 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나머지도 질문에 맞게 대답을 넣어주시면 돼요. 1번부터 볼까요? 고래와 나니 이건 뭐야? 라고 또 코레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대답은 당연히 뭐예요? 소래가 되겠죠? 그것은 초밥이야. 소래와 스시가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소래와 나니 그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사물과 가까이 있으니까 아 이거는 오뎅이야. 코레와 오뎅. 코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단 3번에 보실까요? 아래와 나니 저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저것이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지금 상대방도 그 사물과 같이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대답은 똑같이 아래와 바나나, 저거는 바나나야. 지금 이 둘이 바나나와 함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묻고 대답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말하기 연습하고 듣기로 넘어가실게요. 말하기 1번 다음 단어를 세 번씩 발음해 보세요. 오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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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니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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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방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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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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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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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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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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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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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다음 패턴으로 말해 보세요. 1. どこの国の人? 日本の人. 2. どこの国の人? アメリカの人. 3. どこの国の人? 韓国の人. 4. どこの国の人? 中国の人. 3번. 다음 패턴으로 말해 보세요. 1. あの人、歌手? 응, 歌手. 응, 歌手じゃない. 2. あの人、デザイナー? 응, デザイナー. 응, デザイナーじゃない. 3. あの人、会社員? 응, 会社員. 응, 会社員じゃない. 4. あの人、モデル? 응, モデル. 응, モデルじゃない. 자, 보기 안에 가타카나가 나와 있어요. 잘 듣고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우선 1번 단어 들어보실까요? 1. 프랑스. 프랑스. 네, 뭐라고 했죠? 프랑스의 프랑스. 프랑스라고 했어요. 끝에 발음 스가 들어가겠죠? 스는 지금 보기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가운데. 세 번째에 나와 있죠? 다음 2번도 들어볼게요. 니 러시아. 러시아. 네, 뭐라고 했죠? 러시아. 러시아. 로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글자에 나와 있죠? 그 다음 3번 들어보실까요? 3. 인도. 인도. 네, 인도. 인도라고 해서 도. 두 번째 글자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4번영카나다카나다네카나다캐나다죠카는네번째글자에나와있어요넣어주세요마지막5번들어보세요고아메리카아메리카네아메리카미국이죠아메리카에서빠진글자는리예요이가타카나리는히라가나리와거의비슷하게생겼죠거의동일하다고보시면돼요다음2번으로넘어가셔서빈칸안에들어갈말을듣기잘들어보시고빠르게적어주실게요우선1번부터들어보세요이치고마워와日本語で何それはありがとうだよ네1번고마워와日本語で何それはありがとうだよ뭐라고했어요ありがとう고맙다라는의미의히라가나죠그러면ありがとう라고길게읽지만발음은ありがとう까지적어주셔야돼요다음2번도들어보실까요니한국와日本語で何それは韓国だよ네한국は日本語で何라고물어봤어요그랬더니대답이한국だよ라고했어요한국요표현한국이란뜻이죠적어주시고3번도들어보실게요3위사와日本語で何それは医者だよ네의사와日本語で何의사는일본어로뭐야라고물었어요그랬더니それは医者だよ그거는医者야라고대답을했죠医者적어주시고요3번으로넘어가셔서3번문제는요듣기를잘들어보시고문장속에서틀린글자를체크하셔서올바르게고치는문제예요그럼우리1번부터잘들어보실게요이치이샤じゃない네1번뭐라고했죠이샤じゃない이샤じゃない의사가아니다라고하는부정문을나타내는문장이었는데요잘보시면지금여기에도뭐라고나와있죠이샤じゃない자라고나와있어요하지만우리가부정문에서배웠던표현은자가아니라자로쓰였죠그러니까자를자로바꿔주세요다음2번으로넘어가보실게요니このうどんおいしい네뭐라고했죠このうどんおいしい이우동오이시맛있다라고하는표현인데여기에나온표현은오까시라고나와있어요물론오까시라고하는말도있긴있어요이상하다라는표현인데우리가듣는표현은오이시였기때문에카를이로바꿔주셔야겠죠다음3번으로넘어가보실게요3아사노아이사츠와오하요네아사노아이사츠와오하요아침인사는오하요라고하는문장인데아침이라고하는글자뭔가좀이상하죠아사가아니라지금아치라고되어있어요그럼7을4로바꿔주시면되겠죠4번도들어보실게요4昼の挨拶はこんにちは네뭐라고했죠昼の挨拶はこんにちは의미는요점심인사는こんにちは안녕하세요라고하는의미인데요이인사말에대해서조금더자세하게보시면콘니치와가아니라지금곤니치와고라고발음했죠하지만우리가앞에서보셨던점심인사는발음을콘니치와라고외웠기때문에다시고를코로바꿔보실게요이렇게해서듣기마무리하시고다음으로넘어가셔서문장읽고오실게요읽기私は韓国人だ。日本人じゃない。朝はおはようで挨拶。昼はこんにちはで挨拶。夜はこんばんはで挨拶。日本語は本当に面白い。네、읽기잘들어보셨나요네그럼수업마무리하기앞서서제가일본에서가장많이쓰이는표현한가지를알려드릴까해요여러분이일본어했을때가장많이떠올리시는표현이스미마셍이라는표현인데요
스미마생이라는 표현을 실생활에서 직접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영상 속에서 들어보셨을 때 내가 하는 스미마생이라고 하는 발음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리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스미마생을 스이마생이라고 발음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스미마생 그리고 스이마생 어떠신가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스이마생이라고 발음하는 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발음이 되기도 하고 빠른 속도로 발음할 수 있죠. 실생활에서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스미마생보다는 스이마생이라고 하는 발음이고요. 정중하게 쓰실 때는 그때는 스미마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미마생이 원래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본 가셔서 제일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선 길을 가다가 부딪혔을 때 이럴 때는 사과의 뉘앙스로 스미마생, 스이마생 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내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줬을 때 누군가가 주워줬을 때 그럴 때는 감사의 의미로도 포함해서 스이마생 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게 들어가셨을 때 저기요, 여기요, 뭐 사장님, 이보님이라고 부를 때 그럴 때도 대신해서 스이마생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또 여행하시다가 길을 물어볼 때 저기요, 실례합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로 스이마생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오늘 배웠던 지시대명사를 이용해서 저기, 저 실례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아노 스미마생 혹은 아노 스이마생 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이마생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미를 다 포함해서 굉장히 실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1강 마무리하고 다음 2강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